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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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기 좋은 날. 사랑해. 눈썰매? 스키라면 모를까? 눈썰매가 뭐냐? 격 떨어져서. 헐, 웬 격. 오빠, 저 따뜻한 우유 하나요. 어? 근데 오빠 여기에도 계세요? 난 어느 매점에는 다 존재해. 잠깐 기다려, 자리로 가져다 줄게. 네. 제르미, 너도 격 떨어져서 썰매 안 타? 다음 주에 의류하고 촬영. 얼굴 타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니까 모델 보호 차원이랄까? 여기 따뜻한 거. 아, 감사합니다. 따뜻해. 아, 참 제르미, 너 이번 주말에 뭐해? 가만 있어보자. 이번 주말에 제르미님 스케줄이 없네. 스케줄이 없다고? 응, 없어. 근데 왜? 왜?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데이트는 무슨... 그 저번에 그 팥빙수 쿠폰 같이 쓸까 해서 그러지. 네가 드디어 나한테 빠졌구나? 역시 마성의 재림. 야, 그동안 고마운 것도 있고 해서 보답 차원이거든, 보답? 그래, 그래. 다들 처음에 그렇게 말해. 됐어, 이 잡벅 왕자야. 야,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너 알아? 좋아, 이번 주 콜 내가 시간을 내주지. 그거 참 영광이네. 야, 몇 시? 아, 같이 가. 설마 저 둘이 썸이야? 대박. 그래, 저 아이야. 송비서? 예, 보스. 저 여자애 잘 봐두라고? 예. 보고 있나? 예? 보라니까 얼른. 아, 예, 보스. 저기 저 남자애하고 같이 있는 여자애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번엔 반드시. 잡으란 말씀이시죠? 그렇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예, 보스. 아, 그냥 오라면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가. 이야, 진짜. 여기가 그 고백을 하면 이뤄진다고. 고백 정원이지. 고백 정원은 귀신놈이다. 이 법의 친구, 날 한번 믿어봐. 아니 뭐 물론 파릇파릇한 여름이나 이제 단풍이 내리는 가을이면 더 좋았겠지만 분명히 여기가 고백을 하면 이뤄지는 고백 정원이 맞다니까. 아니 고백을 하려면 뭔가 좀 로맨틱하고 좀 그래야지. 알아봐. 너는 야, 나 봐봐, 봐봐, 봐봐.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역시 연애의 달인. 아유, 뭐
이런 걸. 추운 날 그대들을 따뜻하게 해줄 방석. 그대들의 사랑을 뜨겁게 해줄 담요까지. 넌 진짜 진정한 형이다. 아, 뭐 놀라긴 아직 일러. 초. 초? 으이, 연애 무식자야. 이 초로 그녀가 걸어오는 길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감동을 딱! 아, 너 진짜 진정한 친구다. 뭐라고 숨 막혀, 씨. 어? 아, 미안. 아, 씨, 무슨 상상을 했길래. 상상은 무슨. 아, 그냥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아, 됐고. 일단 고백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 뭘 해야 하는데? 바로 여자에게 무심하라. 무심? 관심을 갖지 말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원래 여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던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냐, 여자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소리지. 이른바 밀당작전. 밀당작전? 그래,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밀당작전? 그래, 밀당작전. 무슨 작전을 했지? 밀당작전이 바보야, 씨. 아! 자! 아! 그러니까 어, 여태까지 조이디가 땡겼으니까 이제 좀 밀란 소리지. 아, 치오너 작전 대박이다 진짜. 좋았어, 오늘부터 밀어주겠어. 역시. 아, 배고파. 얘들아 많이 먹어. 재룡이, 화보 찍는다면서 체중 조절은 안 하냐? 그래서 이게 나의 첫 끼다. 전종을 굶으면 뭐하니? 저렇게 많이 먹는데. 야, 유버들, 너 배고프다며 반찬이 별로야? 아, 아니, 나 많이 먹었어. 아, 배불러. 헐, 너 못 먹었는데? 다 그대로인데? 어, 보자, 너 고기 안 좋아해? 내가 먹는다. 야, 재림이, 더 먹고 싶으면 네가 갖다 먹어. 더더럽고 뺏어 먹지 말고. 에이, 그러지 마. 내가 너 갖다 줄게. 야, 그냥 있어. 네가 봐. 아니야, 나 더 먹고 싶기도 하고. 너네 뭐 더 갖다 줄까? 보드라, 나 그럼 국물 좀만 더. 난 김치. 재림아, 너 뭐 더 먹고 싶어? 어? 난 고기. 고기? 알았어. 야, 유버들, 너 아직도 무술이야? 뭐야? 너 제드 심부름 들어주는 거야? 아닌가? 아, 너 제르미 때문에 애들 부탁까지 다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 나도 먹으려고. 이거 왜 이래?
네가 제르미 짝사랑하는 거 웬만한 애들은 다 아는데. 근데 그걸 어쩌냐? 제르미 원장님은 진성공주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헐, 몰랐어? 아, 이거 알아? 왕자님은 공주님을 사랑하지 너 같은 무술이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거. 하지만 난 너의 짝사랑을 응원해. 가자. 고백을 하면 고백이 이루어지는 고백정원이 있대. 고백정원? 야, 거기가 어디 있는데? 어? 봉진아, 너 왜 이렇게 적극적이냐?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야! 그런 거 없거든? 그냥! 궁금해서 그냥! 그냥? 아, 됐고, 그 정원이 어디 있는데? 아, 우리 숙소 뒤에 시냇가 있잖아. 아, 거기 뗏목 있는데? 맞아, 바로 거기, 거기. 그 다리를 건너서 운동장을 지나서 쭉 내려가면 오래된 집이 있어. 그 집을 지나면 짠! 하고 고백정원이 나와. 진짜? 나 못 봤는데? 나도 거기까지 가봤는데? 이상하네? 캠핑장에서도 제일 구석이고 꼭꼭 숨겨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모를 수도 있대. 근데 정아야,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우리 옆집 언니가 작년에 여기에 놀러 왔거든? 거기서 짝사랑하는 오빠한테 고백을 했는데 세상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잖아. 진짜? 그렇대도 그 언니뿐만 아니라 고백에 성공한 사람이 엄청 많대. 아, 누구 나한테 고백할 사람 없나? 누가 고백하면 난 바로 오케이인데. 아, 누구 나한테 고백할 사람?